안녕하세요. 팔레온고 공장님 판변TV의 박현규전원입니다. 2014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토요일 이직상환 청구권과 지명채권 계약요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1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3286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은행입니다. 상고 계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 은행은 A의 의뢰로 2016년 2월 1일 날 1억 원 자기야 수표 9장. 그 다음에 2016년 2월 3일 날 100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 10장. 그래서 총 이제 10억의 자기야 수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A는 이제 지급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급 제시 기간을 각 도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야 수표를 그냥 현금처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야 수표는 어쨌든 수표입니다. 수표고 지급 제시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일이죠. 근데 1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는 보통은 이제 10일이 지나면 수표 뒤에다가 배서를 하죠. 암무게라고 배서를 하고 수표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이걸 수표를 은행에 갖다 주면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현금처럼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여면이 자기야 수표 수표죠. 근데 국세청이 A의 체납 사실을 있어서 재산 추적을 하던 중에 이 수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2016년 5월 21일 날 이 1수표, 자기야 수표 발행했던 피고은행에다가 1수표 9억 원, 그 다음에 6월 2일 날 2수표 1억 원에 대해서 채권 압류 통지서를 피고은행에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제 송달된 이후인 2016년 6월 20일 날 제2수표,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제2수표 5장을 소지한 B에게 그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6억을 B에게 준 거죠. 그리고 2010년 6월 27일 날 다시 4억 원을 C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가 이제 B와 C에게 언제 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A에게 발행한 수표가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난 이후, 아까 말한 2월달이 끝난 이후에 어떤 명목에 의해서 B와 C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사이에 그 B와 C가 찾기 전에 이 A 은행에 대해 그 A의 그 거래했던 그 은행에 대해서 채권 압류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 채권 압류 통지서 이 통지서에 의해서 이 B와 C에게 지급할 수 없는 거냐? 그래도 지급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즉 자기야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 경과 후에 수표사의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소멸한 거 맞습니다. 다만 그 수표에 대해서 이득 상환 청구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수표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이득 상환 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하고 양도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뭐라 하냐면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자기야 수표, 즉 2주가 지난 열흘이 지난 자기야 수표는 수표법 제63조에 따라서 이득 상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 즉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정해진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가증권이 아니고 채권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력한 증거증권이다. 요거 이 문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급 제시 기간이 끝난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되고 그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이 화체한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유가증권 압류는 이를 점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채권 압류는 채무자 통지만 하면 됩니다. 즉 세무서는 이득 상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득 상환 청구권의 양도는 수표 교부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대항 요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 행위가 있고 그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통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수인이 통지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채권 양도했던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나 이 사람이 양도했다라고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야만 대항 요건을 갖출 수 있고 대항 요건 갖추기 전에는 채권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고은행은 이득 상환 청구권의 압류가 있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 판례에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B 씨에 대한 지급으로
압류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 즉, 피고은행은 대한민국에게 너 압류된 이후에 B한테 C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말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줘. 그래서 이중 위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피고은행은 BC한테 부당이자 반환 채권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대한민국에게 되는 그 돈을 다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장하고 약간 반하는 거죠. 수표가 현금증 아니야? 아닙니다. 수표는 엄연히 자기 수표도 현금증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득상환 청구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표에 관한 발급이 있고 아직 지급내역이 없다면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판례는 수표에 관해서 이득상환 청구권이 하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게 되면 소지자가 들고 와서 달라고 해도 압류를 이유로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룡의 판재현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온 공룡 2사 펀드 손실액과 운용사의 손배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24-238 판결입니다. 사건은 손해배당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투자자고 피고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는 만기 3년의 펀드를 설정을 해서 원고는 80억을 투자를 해서 그 수익자가 된 겁니다. 이 사건 펀드는 구리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A 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 A 회사의 수익금을 이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 A 회사는 2013년 9월 16일 날 피고의 동의를 얻어서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을 했지만 실제로는 구리를 3.9억 원만 공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미리 줬는데 구리는 못 받은 거예요. 그 B 회사는 A 회사를 포괄 인수를 했는데 2015년 5월 11일 날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억 원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재고 중에 10억 원이 없다. 그래도 이제 원고들은 펀드 일부 해지를 해서 상환금을 수령을 했고 그 중에 투자 원금 대비 1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그 손해를 운용사인 네가 운용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자산 운용사가 선관 주의 의무 위반 시에 투자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가? 그 부담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자산 운용사는 집합 투자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피고는 A 회사에 대해서 구리가 창고에 반입된 후에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선급금 지급을 승인했기 때문에 결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 미회수액 중 10억 원 중에 6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아까 못 받은 공급받은 6억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이 사건 선급금 사고에 관한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6억 그거 제대로 선급금으로 했으면 3.9억 원만 지급하고 6억 1원은 돈에 다안 나갔을 건데 너가 미리 지급했게 나간 거다.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인과가 있는 손해가 맞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자산운용사는 이렇게 선급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비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 뭐라 하냐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피해와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상 손해 산정 시 공제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선급금 사고와 급여 및 경비 삭감액 상당의 이익이 선관 주의 의무 위반 행위와 상당인가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손익상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상고 기각된 거죠. 이 자산 운용사가 펀드를 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고 후에 결제 방식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지급을 승인한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이 해당한다고 맞다는 거죠. 그래서 구리 그 미공급분 6억 1천만 원이 발생한 거고 요거는 운용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맞다라고 본 거죠. 운용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결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급여 및 경비 결함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거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펀드 손실이 있다면 그 경우에서 운용사의 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 목동의 판변 TV의 박광길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용법 민사 빌라의 선수지 보증금과 중개업자의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59-743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임차인이 패소했지만 파기환송됐죠. 그래서 다시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빌라는 16가구가 있었고 채권 최고액이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최고액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빌라 16가구인데 15가구의 보증금들이 쭉쭉 있는 거죠. 원고는 2018년 4월 27일 날 보증금 9천만 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이 피고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 실채무가 6억 원이라고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피고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다가는 임차 보증금 총액이 6억 원이라고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가액은 18.5억이라고 기재를 했죠. 그러니까 주택가액이 18억 원 정도 되고 선 실채무가 6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임차 보증금 총액이 6억 원이니까 12억 정도 되죠. 그러면 주택가격이 훨씬 넘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 사건 경매는 빌라는 이미 경매가 돼서 감정평가액 15억 8천만 원보다 낮은 12억 원에 매각이 됐죠. 지금 12억이 매각이 되니까 지금 그 중개인의 말에 의해서 실채무 6억, 다른 보증금 총액이 6억이면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의 소액 임차인 근저당권 우선 배당 결과 원고는 아무런 배당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임차자 보증금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가 이 설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문제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빌라의 다른 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만 기재한 경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과연 설명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 볼 것인가? 원심은 충분히 설명한 것이다 라고 봤다고 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중개업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인 은행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이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빌라의 가구수 인근 유사 임대차 보증금의 시세에 비추어서 임대인이 구두로 확인한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구두로 말한 선순위 임차 보증금 총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뢰인은, 그러니까 임차인 의뢰인은 복비를 내죠. 부동산 소개비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개비를 받은 부동산 중개인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는 임대인이 말한 금액만 기재했고 중개업자로서 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안 줬다면 적어도 다른 인근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서 나머지 15가구의 부동산 보증금 총액이 얼마 정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임대인이 말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이 중개업자는 빌라, 즉 빌라죠. 이게 지금 아파트가 아니에요. 빌라는 여러 세대가 있고 그것이 같은 소유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빌라의 전세 계약 시에는 다른 가구의 임대차 계약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두로 알려진 보증금의 총액이 인근 부동산의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것까지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확인을 한 결과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손해 발생 시에 중개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과실상계의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임차인도 그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전액배상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임대차 전세계약에 있어서 빌라에 있어서
중개인의 의무가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무장의 판변 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온 법인사 영업 양조 후 소멸 시효 중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25-13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은행이고 피고는 영업 양수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있었는데 영업을 양수한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인 은행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졌죠.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 은행은 A회사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A회사는 피고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A회사의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영업 양도를 했는데 그 채무는 양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영업 양도된 그 전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소용에 따른 영업 양수인의 책임에 의해서 그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업 양도 후에 원고 은행은 원래 있던 A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 확정됐는데 그래도 A회사를 안 갚은 거죠. 그래서 원고 은행은 다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호 소용에 따른 영업 양수인으로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피고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상호 소용을 하는 영업 양수인은 영업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건 상법상 책임입니다. 근데 그 소멸시효 중단, 즉 영업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영업 양수인에도 미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영업 양도 후에 양도인 A회사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영업 양수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영업 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영업 양수인에게도 변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업 양수인은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이고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소멸시효 중단 또는 연장된 이후에 영업 양도할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양수인에도 미치지만 영업 양도 후에 소멸시효 중단 또는 연장되어도 그 효과는 양수인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A회사를 상대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피고회사에 미치지 않게 되고 결국 피고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타당해서 원고 패소가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영업 양도를 하면서 상호를 소용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채무를 인수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인수되는 거죠. 그럼 병존적 인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상법 제42조 제1항 양수인의 책임,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는 양수인의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부직 연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업 양도 이후에는 양도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으로는 양수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정지 판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임대차 갱신 거절과 실제 거주 우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79-7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건물 인도 청구고요. 원고는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죠. 즉 임차인이 이긴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 임대인은 2019년 1월 21일 피고들과 6억 3천만 원에 21년 3월 8일까지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 측은 2020년 12월 17일경에 원고 가족이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임대차 갱신 불가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한 거죠. 내가 살겠다. 피고들은
2020년 12월 22일, 5일 정도 지나서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합니다. 통상 문자나 이런 걸로 하게 되죠. 원고는 21년 1월 4일날 피고들에게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다시 이 피고들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합니다. 근데 원심은 이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보고 인도 청구를 인용한 거죠. 이제 피고들은 갱신 그 거절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갱신 거절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의 본인 또는 가족의 입주를 위해서 임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한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 하냐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지금 임차인은 아직 그 인도를 안 해줬죠. 인도를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임대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이제 임대인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이 거절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임대인의 주거 상황이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나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고려해서 과연 임대인이 실제 입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만료 전에는 원고와 배우자가 자녀와 입주할 예정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장에서는 다시 원고 본인하고 부모가 입주할 거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 전학 또는 이사 준비하는 사정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학을 하려는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 원고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 거주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아파트를 뭐 급매로 처분하겠다고 로 말은 했지만 여전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고 부모가 오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인근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이사 계획이라는 것이 중개인의 확인서, 매물 내놨다는 확인서에 불과하고 11년 동안 이 병원에 1년에 한 차례 또는 5차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실제 거주하는 의사라고 볼수 없다라고 봐서 원심이 실제 거주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고 갱신까지 적법하다고 본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즉,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인지 의심된다면 입증 책임 있는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입증은 안 됐지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의사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뭐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만 그럴 수 있고 모순되는 행위가 없다라는 이유로 실제 거주하는 의사를 인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원심의 판단은 좀더 낮은 수준이라는 걸알수 있죠. 개연성과 모순된 게 없다면 인정해야 된다는 게 원심이지만 대법원은 가공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는 되어야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바탕으로 갱신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갱신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대차 갱신거절의 사유로서 실제 거주 의사가 임대인에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판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5분 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시공사의 부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246600 판결입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시공회사입니다.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P고는 시공회사고 A는 분양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자가 있고 실제 공사를 한 건설업체인 P고 이렇게 시공회사가 따로 있죠. 근데 원고는 구분 소유자 일부로부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고 P고와 A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아파트 하자 공사에 원고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소유주는 각 구분 소유자들, 즉 세대주 각각 그 건물의 그 아파트 각 세대의 주인들이 하자 보수 청구권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조정할 때는 채권 양도를 통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채권 양수를 받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양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와 A, 즉 시공회사와 분양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A가 분양회사가 시공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공회사는 분양회사를 상대로는 지금 하자 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러므로 그 분양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즉각 세대들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시공회사가 분양자 도급 회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에 대한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그렇다면 시공사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도 함께 행사할 수 없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이 집합건물법상 제9조 제1항에서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조 제23항에서는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에서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 파산, 해산, 무자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게 되고,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잘 보시면 시공자의 담보 책임을 부담을 하는데, 이때 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분양자가 회생, 파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지게 되고, 또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구분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시공회사가 분양자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책임만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피고인 시공회사가 그러면 손해배상 소멸시효까지 완성됐다면 보충적으로 되는 거니까 나도 구분세에게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 뭐라면, 그러나 엄연히 시공회사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책임, 제1항의 담보 책임은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분양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시공사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채무까지 소멸된다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23항에 보면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 하지만 별개 채무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구분 소유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별개의 채무로, 따라서 고고에 대한 소멸시효 판단은 별개로 본다. 즉 보충적인 채무라고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개 채무다. 그러므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안 됐으므로 배상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즉 시공회사와 분양회사는 각각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시공회사는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분양자의 무자력의 경우에만 책임지고, 또 분양회사의 채무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의 책임도 줄어드는 이런 보충적인 부분을 일부 갖고 있어요. 하지만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의 분양회사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됐다고 해서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법정 채무이고 결국 분양회사와 관련성은 있지만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법무장님 판결 TV의 판결 전화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온법 민사 선이행 의무자의 정당한 이행 거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69-1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고요. 원고는 매수인이 이제 계약 유효를 전제로 이전 등기 청구를 한 거죠. 근데 피고 매도인은 여기에 이제 계약 해제를 전제로 불응한 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매수인이 패소했다가 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결과적으로는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년 4월 22일 날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도는 2021년 12월 6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12월 6일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피고 매도인은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때 인도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이거 그 피고가 말한 것과는 달리 임차인은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의 말과는 약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갱신 안 한다며 임차인이 그런데 갱신 요구를 했다며 그러면 너 인도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인도 확실히 될 때까지 잔금은 못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 매도인이 원고의 잔금 이행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다시 계약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 거죠. 문제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동시이행을 한 것을 규정하고 2항은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게 2항의 규정이죠. 이때 이 선이행 의무 이행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이항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 즉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가 뭘 말하는 것이냐. 판례는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 합니다. 그 이행이 선의 의무자의 이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공평과 신의에 반하는 경우를 상대방의 이행에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그런 사안에 해당하느냐. 이게 본 겁니다. 원심은 아니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정 변경으로 인해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4월 달인데 인도는 12월이니까 선이행 의무가 맞죠. 계약 시한을 달래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의 현실 인도 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겼고 피고의 해제권 행사 시까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 거절을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약은 유효하고 인도 청구 받아들여야 된다. 즉 잔금 이행을 뭐 조건으로 인도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 선의행 의무자도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행위 현재의 곤란함을 이유로 이행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이행 거절은 상대방의 이 의무행위 확실하게 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매도 있는 피고는 새로운 소유자 입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인도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걸 하지 않고 매매가 해제한 거죠. 통상 이런 소송은 계약 이후에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받지 않고 급하게 계약을 해제하다가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그러니까 가격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보는 쪽이 급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소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인해서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한 사례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로는 정당한 선의 의무 거절 맞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부장님 판결TV의 반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원고 행정 기속 규정 처분과 재량 규정 추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38466 판결입니다. 그런 이제 보조금 환수 및 재정 지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이고요. 원고는 경기 고속이고 피고는 광주시장 보조 참가인으로서 경기도지사가 한 겁니다. 경기 고속이 보조금 환수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 제외를 받으니까 이를 취소해 달라는 건데 일부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운송 사업자였고 원고는 피고 경기도로부터 노선 한정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14일부터 2018년 6월 8일까지 한정 면허를 갱신을 했죠. 2018년 6월 8일까지. 근데 원고는 어린이집에서 일반 요금의 25%를 할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만 25% 할인했고 청소년이나 뭐 일반인들은 이제 정상 요금을 받은 거죠. 근데 원고는 2015년 5월경부터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어린이는 50%, 청소년은 30% 할인율을 적용한 것처럼 해가지고 청소년 할인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피고가 보조금을 환수하는 환수 처분 하나와 3년간 보조금을 제외하는 처분에 제외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제외 처분의 근거를 경기도 조례 18조 제4항을 근거로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1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8 제7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행정소송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 소송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고 그 기준의 범위는 뭐냐? 이게 문제되는 거죠. 내용 보시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환수 처분이 적합하다. 이건 오케이. 그건 맞다. 문제는 이제 제외 처분인데,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이 조례 제18조 사항은 환수 한 날로부터 3년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속행위를 규정이죠. 그러니까 뭐 3년간 제외하도록 그냥 정한 거죠. 근데 지방자치법 제32조 8의 7항은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재량행위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사유와 공격방어 방법의 내용, 사법심사 방식 등이 달라지고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정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이 달리 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 이르러서 재량행위 규정을 추가했다는 것은 애초에 재처분 당시에는 재량을 아예 행사하지도 않은 거라고 보이는 거죠. 결국은 재량권 행사하지도 않은 거는 무조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기 때문에 재처분을 해봐야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할 수도 없고 추가해도 재량행위로서 재량권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도 안 되고 재량행위도 안 된다. 무적법하다라고 아예 본 겁니다. 이렇게 행정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고 간혹 있습니다. 적어도 기속행위 규정에서 재량행위 규정으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은 이 판례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기속행위로 했다면 애초에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관한 처분사유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결국은 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애초에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재량 일탈남용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죠. 결국은 결론은 기속행위 규정으로 처분을 한 경우라면
재량행위에 관한 규정을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옹법원장님 판결TV의 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옹고 행정 이혼 조정 합의와 의원 분할 연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62284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분할 연금 및 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 처분을 했는데 이거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죠. 원고는 이혼한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이혼한 거죠. 그 사람이 승인 처분 취소를 구했고, 피고는 공무원 연금공단입니다. 원고가 파기환송됐다는 말은 원고가 승소했단 말이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공무원 재직 중에 93년 4월 A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A는 2017년 3월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인 A는 사실 조회를 통해서 원고의 예상 퇴직 급여액을 파악한 후에 재직 기간 10년 부분에 관한 퇴직연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적극 재산으로 포함시켜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2018년 4월 30일 조정에서 아파트 중 원고 소유 지분 2분의 1과 다른 토지를 이행받기로 한 조정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아파트가 원고와 A의 공동 소유였는데 아마 아파트 전부를 원고 지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A가 가지고 또 다른 토지도 받기로 하고 재산 분할이 끝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2018년 4월 30일 날 이제 조정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 A, 배우자 A가 조정이 성립된 후인 2019년 12월 13일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피고 공단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가 승인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원고가 재산분 이미 끝났는데 왜 연금까지 또 주는 거냐? 안 된다라고 해서 취소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분할 비율을 이혼한 배우자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조정 합의 사항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을 연금 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걸로 볼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분할을 이혼한 배우자는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거기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만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조정 합의 사항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을 경우에도 합의 비율이 결정된 걸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 하냐면, 공무원연금법상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명시적인 합의, 법원의 별도 결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원칙은 그렇다 하죠. 그런데 다만, 이게 핵심입니다. 다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재산 분할 절차에서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상대방의 적극 재산에 포함하고 존부, 추정액 등의 협의 내지 조정에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나머지 청구 포기는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돼가지고 그런 충분한 협의가 거쳐서 그런 마무리 청구 포기라는 조정 합의 사항이 결정됐다면 그런 분할 설정 비율에 동의한 걸볼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고의 퇴직 급여 중 분할 수급급을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분할이 이루어진다. 아까 10년 부분을 제외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만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거기서 다시 판단해라. 그래서 취소 청구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법상 이혼한 공무원의 전 배우자는 연금 분할 및 일시급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이라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르게 되고 그때의 합의는 명시적이고 별도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문제는 이혼 조정 합의문에 분할 비율이 명시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볼 거냐가 이 판례의 취지죠. 대법원은 재산 분할 절차에서 연금으로 총 수령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재산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분할 비용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는 이런 판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할때 반드시 연금 분할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의뢰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재산 분할까지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보전지 판례연구TV의 박규준입니다. 2014년 1월 15일자 판례연구 형사 타인 개인템의 무단 사용과 저작권법 사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조 10180 판결입니다.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피해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한 게시물 및 연재물을 페이스북이나 저널에 게시하고 연재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글을 복사해서 개인 소장하거나 피해자에게 부탁해서 건네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사이였어요. 근데 피해자는 2014년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습니다. 아, 난더 이상 안 할래.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피고인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페북 게시글 42개, 그다음에 연재글 3개를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게시물인 것처럼 게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약간 변경하고 구성도 약간 변경을 했는데 어쨌든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게시물을 페북에 올린 거죠. 그 피해자의 글을 게시한 이후에 피고인의 페북 친구들이 칭찬 댓글을 달고 피고인은 답글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 내 거라고 사실상 행세를 한 거죠. 그 변경한 내용 중에는 사회 비판적인 인식도 좀 들어있었고 잘못된 상식에 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게시글과 피해자 글이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취지 그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알게 되면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의 제1호는 저작 인격권, 그다음에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침해가 의미가 뭐고 명예훼손이 뭐냐? 요게 이제 이 판례의 핵심인 거죠. 침해를 한 거냐? 명예훼손한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본을 뭐라 하냐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면 이미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관련된 활동 내용 등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석계,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하고 내용을 더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일성 유죄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도 마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침해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는 거죠. 이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가 있고, 그것이 오류라든지 잘못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마치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권자인 것처럼 행사하고 오히려 피고 그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오히려 피해자가 지금 오히려 피고인의 글을 인용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명예훼손의 침해가 될수 있다. 그런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 성립한다는 거죠. 이 페이스북의 게시글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저작자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현실적인 침해가 없어도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그 타인의 사진이나 게시물을 무단 도용할 경우 자신이 그것을 도용해서 자신이 한 것처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이 판례는 저작물에 관한 좀 재밌는 판례고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오모 분야의 판결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오모 형사 재심 판결 확정과 형의 실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3-5-10699 판결입니다. 사건은 특가법 위반 절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파기 형성됐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05년 12월 22일 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첫 번째 전과입니다. 2006년 5월 17일에는 절도로 징역 8월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전과.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 9월 4일 날 특가 절도로 징역 1년 6월에 형을 받았고 2009년 2월 1일 날 형 집행이 종료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2월에 이제 종료를 하고 나서 다시 2009년 5월 27일 특가법 절도로 징역 2년을 다시 선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다시 이제 전과를 한 거죠. 이게 네 번째 전과고 2012년 11월 14일 날은 다시 또 특가 절도로 징역 3년 6월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징역 2년 네 번째 전과로 형을 살고 나와서 또 절도한 거죠. 그래서 3년 6월에 다섯 번째 전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6년 6월 13일 날 특수 강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16일 날 절도로 다시 징역 1년 6월에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 전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2022년에 2월 23일 날 형 집행이 종료돼서 또 출소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 4전과 2009년 특가 절도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돼가지고 2022년 5월 11일 날 징역 2년으로 다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과 2012년 11월 전과에 대해서 재심 대시가 돼가지고 다시 2022년 12월 2일 날 징역 3년 6월에 다시 확정됩니다. 이 두 개는 다시 확정이 됐지만 이미 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집행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특가 절도로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다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재판 중에 아마 재심에 대한 결정도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특가 절도가 다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가 절도에 의해서 형 집행 종료 부분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좀 절도 전과가 두 개 이상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특가 절도에 보면 특가법 제5조 제4항 그러니까 5조의 4 제5항 제1호에 보면 절도죄로 3회 이상 증액권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전과 가운데 재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절도로 세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 번에 받아야 하는 그 전과 중에 일부가 재심 판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한다. 그래서 4전과와 5전과는 재심 판결로서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멸했고 1번, 2번, 3번 전과는 2009년 2월에 형이 종료가 됐고 5년 이내에 다른 전과가 없으면 실효가 되는데 원래는 4전과 5전과 때문에 실효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실효가 안 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4전과 5전과가 지금 선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따라서 4전과 5전과 재심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1, 2, 3 전과도 실효가 됐다는 거예요. 형의 실효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 절도로 기소된 시점에서는 기소된 절도 이전의 절도 전과는 여섯 번째 전과, 특수강제로 절도 전과가 아니니까 여섯 번째 전과만 남기 때문에 세 번 이상 징역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 이상 징역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특가법 절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재심 판결이 없었다면 4전과 5전과 때문에 1, 2, 3도 실효가 안 됐고 4, 5전과하고 6번 전과 때문에 모두 3번에 이미 있어서 특가 조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소된 이후에 4와 5의 재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판결의 선고가 없어졌고 그러면 1, 2, 3전과도 실효
5년이 지난, 형 종료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효됐고 남는 건 6점가만 남았게 돼서 결국 특가법절도에 3번 이상의 절도죄가 해당하는 3번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형의 실효도 인해 이번에 기소된 절도 이전의 절도 정가는 한 번에 불과하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아마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절도가 나오면 계속 절도로 인해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반복이 되는데 이 재심 경우에 대해서 아마 국선 변호인이 재심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재심권을 받았고 재심으로 인해서 결국 특가 절도로 못 받게 된 거죠. 물론 절도로 다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절도로 받게 되고 형을 아마 살고 나온다면 또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재심 판결이 돼서 절도 정가가 하나 사라지고 그 앞에 정가는 형의 실효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절도 정가가 모두 사라지게 돼서 특가법 절도가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 요거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아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오모 부장님 판결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9일자 팔레오모 형사 12시간 연장 근로 제한과 주당 근로시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도 25393 판결입니다.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14년 48회, 15년 46회, 16년 36회 동안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켰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원심은 근로일마다 일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을 합산을 해서 봤더니 주당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48회, 46회, 36회에 주당 근로시간 초과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거죠. 문제는 4일 동안 3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일일 8시간을 넘더라도 주간 단위로는 52시간 이내라면 연장 근로 위반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대본은 뭐라 하냐면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면 일주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할 뿐 1일을 기준으로 상고했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의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그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고회사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주는 5일을 근무하고 어떤 주는 4일, 어떤 주는 3일, 어떤 주는 6일을 근무하고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일하고 4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당 합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유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 3일을 근무한다고 칠 때 하루는 16시간, 하루는 18시간, 하루는 18시간, 즉 3일을 연달아서 16시간, 18시간,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합쳐보면 52시간이 안 돼요. 딱 52시간이죠. 그러면 3일을 이렇게 16시간, 18시간, 8시간 일하고 4일을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심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 근로로 보기 때문에 8시간, 10시간, 10시간, 즉 28시간을 연장 근로를 한 거기 때문에 주당 12시간을 초과했다고 보게 되지만 대법원은 일주 합계가 52시간 있는기 때문에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가산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심하고 똑같이 보게 됩니다. 8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가산임금은 8시간의 연장 근로수당, 10시간, 10시간 연장 근로수당을 주게 된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당 12시간 초과, 주당 52시간 초과 그 연장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연장 근로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그 대법원의 해석은 연장 근로, 즉 주당 근로시간 초과에 관한 연장 근로와 가산 임금 적용을 위한 연장 근로를 굳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보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해석이에요. 되게 이상한 판결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법원의 해석처럼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하도록 해서는 안될 겁니다. 즉 연장 근로를 이렇게 대법원처럼 가산 임금을 부여하는 연장 근로와 주당 12시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다르게 보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야 됩니다. 즉 일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 시간을 주당 12시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근로자의 생명, 건강을 위협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대법원 해석은 원심은 연장 근로를 동일한 법에서는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전제에서 해석한 거고, 대법원은 연장 근로를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고, 이런 대법원 해석은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 있기 때문에 법을 꼭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중국산 도라에몽 수입과 국내 배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도 1786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도라에몽 이제 일본 저작권자죠. 저작권자가 2015년 10월 12일 상해 중국 회사에 중국 내 상품권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를 합니다. 이 상해 회사는 이 상품권을 이제 산 다음에 광동 왕구 회사에게 2016년 6월 30일까지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저작권 범위 내에서 중국 내 상품권을 광동 왕구 회사가 만들게 된 겁니다. 이 피고인은 2015년경에 광동으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 960개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는 대원 미디어라는 회사가 2014년경부터 이 도라에몽 원 저작자, 일본 저작자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 사업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원 미디어 측이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기소까지 된 것이죠. 문제는 이 광동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상해 회사 를 통해서 그 중국 내 도라에몽 상품권을 이제 정식으로 받은 회사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거래로 유통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든 판매하든 어쨌거나 이제 이미 판매를 해서 소진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 내 판매 제한도 유지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과연 이렇게 국가 내에서 판매한 경우에 그걸 다시 다른 데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이런 거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배포권은 소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다가 저작권자는 복제물의 배포를 권리를 갖게 되죠. 중국 내에서는 에 대해서는 광동, 그러니까 상해 회사 광동을 통해서 중국 내에 대해서 거래 제공을 하면 그 제공한 물건 순간부터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그 중국 내 관련된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에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여전히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이 있었는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라명도 저작권은 광동, 아까 상해회사 광동에게 중국 내 상품권을 부여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상품권을 부여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광동으로도 중국 내에서의 거래를 통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국내를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 거래 제공된 경우이고
이것은 결국 광둥이 판매 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루캡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 이므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의해서 허락 없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도라에몽 저작권자는 중국 내 판매권, 한국 내 판매권을 별도로 허용을 했고, 피고인은 중국 내 판매권자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것인데, 이때 이 국내 유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입을 직접 해왔기 때문에 중국 내 판매권자 행위 그 자체가 중국 내 판매권을 넘어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거를 판매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죠. 만약에 광둥이 중국 내에서 거래를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 광둥의 매장에 가서 그냥 사오는 거죠. 다 사서 자기가 가진 다음에 그걸 싸서 한국에 보내는 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의 그 배포권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건에 관해서 저작권의 어떤 걸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자기가 사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판매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자, 즉 중국 내 판매권자가 직접 한국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한국에다가 판매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옹보험장비 판견TV의 박학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팔레옹보험 행사 산하급 유지 자체 위박과 강행급 급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3도 231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이고요. 원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A등은 택시회사 운전사들이고요.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운송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운송 미수금을 임금에 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하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예전에 지금 현재는 이제 택시 월급제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1일당 10만 원을 이제 산하금이라는 걸 정해놓고 이거를 미달하면 그 임금에서 그걸 이제 제외 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회사랑 근로자가 나눠 갖는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속 운전에 불편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산하급제 폐지가 됐는데 이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운송 미수금, 즉그 얼마 전에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그 미수금에 미달할 경우에 임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회사는 A 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운송 미수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지급할 수 없다 이래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쟁점이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취업 규칙상 월 3회 이상 결근 시에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D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 택시점 운전사인데 월 3회 이상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두 개의 이제 그 위반에 대해서 첫 번째 퇴직금 일부 미지급은 운송 미수금에 관련해서 공제 이런 한다는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이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그두 번째, 취업 규칙상 월 3회 이상 결근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해고의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 산하급 제도를 유지하는 단체 협약이 만약에 있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 줄 거냐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당연 퇴직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해고가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지금 이 쟁점이 달라지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산하급 제도는 근디되어 있고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객자동차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나 단체 협약 등이 있어도 모두 무효이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것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는 겁니다. 즉, 산학금 금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이 산학금을 유지하는 형태의 노사 합의가 있다 해도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결국은 유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이거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 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 처분을 할 때 일반의 징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회사가 월 3회 이상 결근 시 징계 해고 대상도 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해고 절차를 밟고 나서 퇴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산학금 제도는 여객 자동차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를 우회하는 제도를 단체 협약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죠. 당연 퇴직 사유도 취업규정에 단체 협약이 되어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형을 받는 걸로 당연 퇴직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 퇴직 사유가 징계 사유로도 되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